코팅기의 종류는 가열 방식에 따라 열판 가열 방식, 간접 롤러 가열 방식의 핫슈, 직접 롤러 가열 방식의 한롤러 방식으로 롤러 수는 2롤러, 4롤러, 6롤러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열판 가열 방식은 롤러와 롤러 사이의 열판을 가열시켜 필름을 녹이고 롤러를 압착시켜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적이지만 사진 코팅 시 기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일반 문서를 코팅하는 데 사용합니다. 간접 롤러 방식의 핫슈는 롤러를 감싸고 있는 덮개를 가열시켜 필름을 녹이고 동시에 압착해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진 코팅도 가능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접착력이 다소 약합니다. 직접 롤러 가열 방식의 한 롤러는 롤러 안에 히터로 롤러를 직접 가열해 필름을 녹이고 동시에 압착해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기포나 주름 없이 깔끔한 코팅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2롤러 방식은 필름 가열과 동시에 압착해 코팅하고 4롤러 방식은 롤러에서 필름을 가열하고 압착해 뒤에 롤러에서 다시 한번 압착해 코팅합니다. 6롤러 타입은 앞에 4개의 롤러가 필름을 가열하고 압착하면 마지막 롤러에서 다시 압착해 코팅합니다. 따라서 롤러 수가 많을수록 코팅이 잘 되고 속도가 빠릅니다.